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그런 콘텐츠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줄여서 얘기 왜 하세요? 어느 아니 이제 여러 게임 지난주에 잘 넣었잖아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좋아요와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 뭐 이렇게 뭐 김치 담그거나 이럴 때 항상 그냥 켜두세요. 그 시청 지속 시간이 그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선진적인 것 같아. 왜요? 오징어 게임을 미리 대박 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지금 이제서야 오징어 게임이 막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근데 혼자서 진짜 굉장히 또 비판하셨던 분이잖아요. 제가요? 비판 이쪽 아니셨나요? 오징어 게임을? 아닌데? 저는 제가 그랬죠. 오징어 게임 처음 보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는 심파다 작품이더라. 뭐 클리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나는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다. 아. 한국 언론의 문제다. 네. 뭐가 심판인지 뭐가 클리셰인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게 잘 되면 이상한 거야. 외국 게 잘 되는 거는 그래 당연해 이런데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다. 여기 언론인 계시잖아요. 아 본인이 언론인이잖아요. 저는 언론인 아니에요. 저 MC고 이쪽은 언론사에 계신. 한국경제. 이쪽은 뭐? 매일경제. 아니 매일경제. 아, 이쪽 머니투데이 아니에요 이쪽. 머니투데이. 와 복마전이야. 김만배 후배 아니에요 이분. 보암이 지어주겠는데. 네, 네 매일경제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아, 오징어 게임이야. 을과을끼리. 네 올해도 지금 이제 9월 다 가버렸어요. 네. 이제 10월이 오고 있으니까. 10월이에요. 네 벌써. 근데 코로나는 또 가시지도 않고 있고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참 많은데. 뭐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역대 넷플릭스에서 그 런칭한 모든 컨텐츠 중에 1위가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회수들의 그 속도를 보니까 지금 83개 나라에 오픈이 돼 있는데 그중에 80개 나라에서 드라마 부분 1등. 와, 그 정도예요? 전 세계 1등. 대박이다. 그것도 브리저튼이 세웠던 최단기간에 이렇게 그 조회수도 깰 것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속도로 전부 일자별로 다 브리저튼의 그 조회수를 다 깨고 있어요. 와. 브리저튼 재밌었는데. 예. 그거 엄청 대박. 야한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와. 보셨구나. 엄청 많이 봤나 야한 것만 좋아하시고. 저는 43분 11초. 네. 11분 32초. 이렇게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미국은 또 이 뭐예요. 10월 그 마지막 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할로윈. 네, 할로윈 축제 때 어떤 의상을 입느냐 이게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네. 그런데 그 트렌드의 1등이 지금 오징어 게임의 관리자 복장이다. 아 맞아요, 할로윈 코스튬이 난리 났어요. 맞아요, 제 친구들도 뭐 할로윈 하자 하면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 많이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뭐 트레이닝은 안 입고 나오나요? 트레이닝이랑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그 관리자 옷을 못 구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트레이닝을 입는다. 아이고 네. 이거 트레이닝이 더 좋던데 저 사진 보셨는데 이정재 트레이닝 456번. 아 초록색? 네. 그거 저 CEO가 넷플릭스 CEO가 입고 나왔어요. 입고 나왔죠. 아 진짜요? 네 창립 자이면서 CEO가. 이야 거의 뭐 청바지를 연상하는 것 같아. 스티브 잡스의 청바지. 이제는 그래서 그 K 드라마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졌다. 이 신드롬을 기생충 신드롬과 딱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외신 중에서는 다루지 않은 외신이 없을 정도. 자, 요런 한 가지 성취도. 슬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2008년에 기획을 해가 2009년에 대본을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받아두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언론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상하다. 뭐 이런 걸 만드냐. 그때가 어떤 시기였는지 생각해봐. 누가 대통령이야. 그때 블랙리스트 만들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피해받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신자유주의의 화신과 같은 대통령 밑에서. 그래서 결국. 더구나 VIP들을 막 비판하고 비꼬고 있는데. 더군다나 외국 투자자들을 갖다 비꼬는 건데. 그때는 사실은 대통령을 VIP라고 부르더라고. 그 맞아요. 맞습니다. VIP라고 그러죠. 참 희한해.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이걸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만들게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가 우리 90년대 빅뱅을 대중문화 빅뱅을 만들고 빅뱅 그리고 2016년 이후에 K-콘텐츠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환경과 그 콘텐츠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언론이 개혁되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나 K-콘텐츠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론사가 실제로 유통 구조를 장악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KBS, MBC, SBS 여기가 네. 드라마 유통을 하잖아. 여기가 개혁되면 거기서 막 검열하고 뭐 야,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안 돼. 이상해. 뭐야 이게. 갈등 조장하고 갈라치기 하는 거 이러면서 잔인해 이러면서 없애는 거. 이거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언론 개혁도 우리 콘텐츠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하나의 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BTS 얘기 간단하게 아직 안 끝났어요? 할까요? 네. 아, 하시죠. 벌써 피곤. 아니 저는 이제. 아 저 그러면 BTS 네. 그 얘기만 잠깐 하죠. 네. 뭐요? 아 이거 이건 이거, 얘기해야 이거, 돼. 진짜 이거. 이건 얘기해야 돼. BTS 등골 빼먹는다 열정 페이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온 거죠, 김현식 박사님? 이거 아이고.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이제 분노하셨잖아요. 아니 결국엔 밥숟가락 얻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밥숟가락을 언제 올렸습니까. 왜냐. 유엔에서 요청했잖아요. 유엔에서 네. 제발 유엔 연설을 하는데 BTS 좀 뭐 이제 오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네. 대통령하고 같이 간 것일 뿐이지 대통령이 네. 뭐 뭘 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없는 걸 자꾸 증폭하는 것 자체가 밥숟가락 얻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 저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최재형 이분은 문화의 문자도 모르시는 찬송가 부르시는 분이에요. 네. 군가를 아 군가를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시는 분이에요. 어.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거든 청와대에서 야 너 노래 좀 부르러 와봐. 그럼 가야 박정, 돼요. 박정희 때. 예. 궁정동으로도 갔어. 여자 가수들을 불러도. 아. 그러던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TS도 야 와서 내가 유행 가는데 앞길 깔아.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BTS가요. 대통령보다 더 바빠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가라 그래서 가고 오라 그래서 오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렇죠. 더군다나 BTS는 이 유엔의 그 연설을 하는 걸 영광으로 삼아서 모든 걸 다 자기 페이로 한다 그랬어. 근데 청와대에서 오히려 이건 나중에 구설수 오른다. 그래서 경비를 다 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돈 등골 빼먹고 있다 있다. 니들이 등골 빼먹고 있는 거야. 니들이. 이렇게 막지 않을 거야 진짜? 아 몰래요. 내가 발끈하면 맞기로 했잖아. 막아주래. 알았어. 부모님도 짜셨어요. 막으면 나도 맞을까 봐. 역할극? 예. 좋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안 했으면. 네. 제가 아 그거 있잖아요. 싸움 옆에서 아 너가 참아. 그렇지, 그렇지. 말리는 친구. 그런 거. 제가 그 역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오늘 드라마를 가져왔는데 제가 참 드라마 안 보지 않습니까? 제가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진짜 최근 한 3년 동안에 가장 재밌게 본 그 드라마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바로 MBC의 검은 태양입니다. 옷도 제가 그래서 검은색으로 다 맞춰서 입고 왔죠. 회색 아닌가요? 아, 검은색 조금 들어가 있어요. 살짝 섞여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대본을 미리 봤잖아요. 근데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네. 여기 대본에 드라마 거지 왕초로 전락했던 MBC에서 예. 진짜 오랜만에 드라마로 홈런했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예, 나는 너무 좋아, 진짜. 아니, 시청률도 지금 SBS 그 원더우먼 드라마 이한희 씨 나오는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2회 만에 바로 제쳤다고 하죠. 사실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 사제들에 이르기까지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네. 뭐 그런 배우인데 야, 그런 배우들을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반응이 진짜 뜨거운 거예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흥행 공식을 그 원더우먼 다 따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검사들 다루고 있는데 비리를 다루고 있고 아. 거기다가 뭐 1인 2역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이 바뀌고 기억상실증 있는데 클리셰 덩어리다. 활력도 있고 아. 이게 이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청률 10%는 나와줘야 되는 그런 공식을 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워낙 잘 만들어진 기획물이라서.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8%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네. 네. 8%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검은 태양은 청불이야 일단. 청소년 관람물 가요. 아. 근데 그 3회 때인가 15세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잘랐어. 아. 그래서 3회 때부터 어떤 그 자막이 붙냐면요. 이걸 무삭 재판을 보시려면 웨이브로 오시면 됩니다. 아, 웨이브를 이렇게 홍보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기억 상실이랑 비위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검은 태양에 좀 들어가지 않나요? 살짝 그런 모티브가 들어가 있죠. 근데 검은 태양은 기본적으로는 지상파에서는 예전 같아서는 절대로 런칭되지 못하는 절대로 런칭될 수 없는 그런 톤서부터 또 오. 표현서부터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잔인하고 어두운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에는 자비가 1도 없는 것 같은 심파가 1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죠? 네네. 콧물 나와서 코 풀고 있는데 말 걸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니 콧물 나오는 어떻게 방송에 집중해요. 아니 집중해. 저기서 잘라주세요. 아 네네. 어디 잘라? 자르기. 아 네네. 그래서 국정원이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아 몰랐어요. 그 목에 칼을 바로 꽂더라고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 역시 이게 청불이었구나. 네. 아니 그리고 나 풀게요. 진행 좀 했어요. 이게 그 2018년 아. MBC 드라마 극본작 수상작이라고 하던데 아. 작가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쓰게 됐을까요, 평론가님? 아 일단은 이제 국정원의 이제 뭐 속살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걸 이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 국정원을 이렇게까지 좀 적나라하게 다루는 의욕적인 작품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공작이라는 작품을 보긴 했지만 그건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국정원을 전면에 두고 특히나 이 뭐 사실 액션 주인공으로서 간간히 나올 수는 있지만 국정원 내부의 갈등 문제를 국내파, 해외파 이것을 결합시켜가지고 일종의 스릴러물로 네. 만들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상파 드라마로서는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에 많은 어떤 작품들이 시도가 됐기 때문에 네. 여지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그리고 아까 정치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국정원이 누군가의 뭐 그런 공작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심지어는요 국정원에서 제작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오. 자기네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뭔가 좀 해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나쁜 짓 많이 하는 인간들이 고소부터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야, 너 고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 고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저질이에요. 2016년까지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조금 나아지는 게 뭐냐면 촬영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면서 촬영 뭐 하는 거 뭐 혹은 방영하는 거 좀 못하게 막고 그다음에 협조 안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뭐 뭔가 왜곡되게 나온 거 있으면 이런 거 우린 국정원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네. 이 그래서 팩트 체크를 막 하는 거 요게 이제 그다음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아예 제작할 때부터 들어가서 아 우리 국정원의 시스템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국정원이 함께 주목을 더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해낸다는 게 이게 또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저는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면 인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어떤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이상한 문화적인 습성이 있는 게 뭐냐면 위에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리더가 어떤 성향이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촬영 협조 안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소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최고 수장으로 임명하느냐 아, 그런 어떤 정부의 형태 민주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연기 부분에 있어서 아 진짜 남궁민 진짜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연기를 되게 잘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남궁민 연기 솔직히 비열한 거리에서는 거의 뭐 진짜 비열한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와 벌크업 된 것부터 시작해서 액션 뭐 그 눈빛 그리고 그 상황 사실 이런 게 액션 영화가 드라마로 보면은 가끔 우리나라가 만들 때 유치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 액션 자체가 좀 너무 막 음악도 좀 약간 유치한 거 나오고 그리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멋있는 표정 잡고 이런 게 좀 많은데 여긴 진짜 찐으로 딱 액션 하는 거 보고 와 멋있다. 그런데 이런 게 살짝 이제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 드라마도요 네. 99%는 유치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한테 수입되는 거 그거 1%가 괜찮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맞는 말씀. 정말 정확한 네. 지적이세요. 진짜 근데 무조건 미국 드라마, 맞아요. 무조건 일본 드라마 좋다. 네. 정말 일본은 맞아요. 99.7%가 쓰레기거든요. 아. 그런데 그 중에 0.3%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정한 수준 이상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창작자들 얼마나 뼈골이 빠졌는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검은 태양의 연기 수준은 진짜 탁월한 수준이다. 아, 너무 좋아요. 남궁민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거기서 연기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런 중견 연기자들은 와 지금 자기네들이 쌓아온 연기 커리어들 이상의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거는 두 가지 존재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대본이 기가 막히게 빠진 거예요. 아. 그런 배우들이 욕심이 나거든요. 네. 여기에 그래서 벌크업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걸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또 여기에 나오는 뭐 장영남 씨나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더 진짜 자기를 내던지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진행시켜 아저씨. 예. 네. 아. 뭐 그다음에 또 그 두 번째로 갖춰줘야 될 조건이 뭐냐. 연출이 완벽히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톤 앤 매너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기는 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톤을 조율해 주는 게 연출이에요. 근데 그런 조율을 잘 해주고 있어서 남궁민이 혼자 어두운 연기만 하면 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께 그 보조와 또 리듬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액션의 전개 속도가 전개 속도로지만 액션의 속도도 이게 속도가 액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합을 맞춰준다는 것은 그만큼 연출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술이라든가 액션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연출과 연기는 동시에 같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칭찬을 해줄 만한 것들이 많다 봅니다. 남궁민이 그렇게 벌크업도 하고 그래서 약물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남궁민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 그게 정말 존재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반면에 그 양 사이드에 있는 여주들의 존재감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여주가 누구예요? 박하선 씨랑 박하선 여주였어요. 김지은 씨인데 존재감이 좀 별로 없다라는 평이 있던데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일단은 네. 죄송한데 네. 검은 태양에 대해서 배경 없이 저는 원래 배경 없이 그냥 아는 지 없이 보거든요. 네. 근데 박하선 씨를 보고 박하선 씨인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 사람 누구지? 되게 파격적으로 변신했잖아요. 파격적인데 뭐 나름대로 그냥 캐릭터가 괜찮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하냐. 박하선 왜 이렇게 연기. 박하선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까. 그 박하선을 둘러싼 캐릭터에 대한 이미 그 일종의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작동을 하는구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하선은 이러이러한 연기를 보였는데 왜 저런 연기를 하지? 라고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중에는 약간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박하선이라는 이름을 떼놓고 그 캐릭터 자체로 판단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박하선 씨인지 지금 여기 와서 알았어요. 진짜. 아니 저는 나오는데 의심의 눈초리. 아니 그 앞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 예전에 그 마녀 아시죠? 마녀. 네, 구자윤 나오는 그 마녀. 마녀에서 그 인조인간 중에 한 분 여자분이 있어요. 네. 기억 못하시겠죠? 네. 그분이랑 비슷하게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약간 스모키 화장하고 앞머리 딱 내리고 이렇게 나오길래 누군데 저렇게 연기를 못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박하선 씨여가지고 아 역시 박하선이었구나. 역시 연기를 못한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아니, 연기도 연기인데 그 연출이 좀 되게 아쉽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스키마 얘기도 하셨지만 진짜 사람들은 객관적이 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 그 좀 자기 주관을 갖다가 좀 과도하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객관 주관 아니에요. 네. 저도 자, 시청자인데. 아, 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박하선 씨가 지금 거기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네. 그 애초에는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여동생. 그렇지. 국민 여동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국민 여동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착하고 뭔가 그 순정적인 그런 여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모키 화장하고 단발하더니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느끼느냐. 특히나 여성에 대해서 일정한 그 틀거리 안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 아니면 자신의 여동생으로만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 연기 왜 저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 캐릭터에 대한 반발심. 예, 그러니까 반발심이야. 기본적으로 뭐 전반적인 톤 앤 매너에서 아주 못하게 아주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저
이제 아침 드라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일일 드라마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빨간 구두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연기 논란이 있어요, 있을 연기인가 과연. 네. 그리고 저는 더 이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네. 애초에 여기서는 여자 캐릭터의 구체성이 떨어져요. 좀 더. 그리고 지금은 속에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둘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김지윤 씨도 그렇고 박하선 씨도 그렇고 여자 캐릭터의 정말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퍼붓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좀 사실은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 박하선 씨하고 김지윤 씨의 지금 전체적인 연기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잠깐 약간 나와. 김진 씨도 지금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약간 지금 클루가 약간 나온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남궁민 씨가 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여성들의 연기력을 평가하기에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연기라고 하는 건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주고받을 시간이 없는 거야. 이분들은 그냥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연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동일하게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좀 이르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남궁민이라고 하는 슈퍼 캐릭터를 잡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상파에서 런칭한다? 웨이브가 아무리 돈을 줘도? 그러면은 아마 제작자는 인건비에 배분을 갖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드린 돈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캐스팅을 할 때 많이 이제 분량을 주고 끌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네. 이제 나중에 클레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한 건 아니고 당연한 지적. 제가 그런 식으로 비평을 해서. 에이, 네, 팬심을 가득 담은 코멘트 들어봤고요. 팬심을 가득. 좀 저는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좀 네.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객관성이 합니다. 부족합니다. 네, 박하선 씨 팬심으로. 아니 근데 보시는 분들이 다 객관성을 가지면 평론가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는 대변을 그냥 계속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 대변을 싸는 거죠 지금. 입으로. 맞습니다. 대변인입니다. 네. 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또 그 남궁민 조력자 있잖아요. 네. 이춘길로 나오는 이재균 배우. 그거는 괜찮던데. 그러니까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던데. 조선적 연기 좀 네. 괜찮았죠. 근데 그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볼 때 특히 연작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이춘길도 좀 살아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드라마의 특징이 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징어 게임 자체가 단역도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보면은 이게 짧은 단역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이 박하선 씨랑 유재희 씨가 앞으로 좀 얼마나 남궁민 씨랑 활약을 좀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검은 태양이 웨이브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검은 태양 말고도 좀 넷플릭스를 뒤쫓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웨이브에서 만든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다른 작품들은 좀 다른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OTT에서 이제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 유미의 세포들?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약간 헐리우드 코드가 있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유미가 이제 연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남성과의 어떤 관계가 펼쳐질 때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바로 유미의 세포들이죠. 연애 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밌다. 그래서 연애 세포들이 자기들끼리 갑론을 박해요. 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세포 중에서도 특화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에 관련돼가지고 또 특화된 세포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음식에 관련된 유미 세포가 등장해가지고 막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거의 절반이에요. 기법상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재밌더라.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특장점이 있는 게 특히 일본에서도 소구력이 있는 게 로맨틱 코미디거든요. 그쵸. 약간 재미있으면서도 연애담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아마 유미의 세포들을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한 계단을 갖다 완전히 올라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고 기법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기법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동안 쌓여져 있는 촬영과 편집에 대한 기술이 와 이거는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 할리우드에서 하는 것에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구나.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딴짓하실 거예요? 진행해야 되니까. 예. 예, 듣고 있었어요? 다 옆에서 잡혀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요. 듣고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세계적인 어떤 수준을 따라잡은 그런 성과가 지금 특히 OTT의 자본의 혜택을 입으면서 그냥 팡팡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민세포는 진짜 네. 한마디만 하면 헐리우드의 좀 이성을 감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어떤 이론적 분석 위에 네. 그거를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해 들어가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을 갖다 표현해 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유미의세포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으로 이제 과학적인 기술들이나 발견들을 입혀서 그래서 오히려 더 굉장히 정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특히나 이렇게 아시아 계열에서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정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절반이 또 그거라고 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정말 잘 짜지 않나. 그리고 약간 드라마 콘텐츠 춘추 전국 시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고. 사실 이게 그 쪽대본의 역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전에 뭐 8, 90년대 저희 때도 미디어 비평 한다고 보면은 쪽대본 없애버려야 된다 이랬겠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사전 제작한 드라마들은 우월하냐. 또 그건 사실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역설인데 쪽대본이라는 건 결국 순발력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차피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트렌디한 내용들을 결합시켜내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훈련돼 있는 거죠. 세포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런 역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시 벼락치기의 민족. 벼락치기 진짜 특화돼 있죠. 글쎄 뭐 아무튼 예, 검은 태양을 보면서 이게 이제 장려상 받은 작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언론사에 장악되어 있는 드라마 평가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대상을 못 받았을까요? 대상을 받으면 무조건 제작을 해야 되거든. 아. 근데 대상 줄 수는 없어. 도저히 방송사에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얘가 보니까 진짜 잘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을 좀 잡아두고는 싶어. 그래가지고 장려상 같은 걸 두고 붙잡아놔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컨텐츠들의 어떤 그 유리천장이 되고 있는 구조가 있다. 네. 이 구조를 이제 넷플릭스로 대표되고 있는 OTT가 많이 깨주고 있는데 그건 단지 자본의 힘이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다른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한국의 창작자들은 정말 놀라운 성취들을 해낼 것이다 라고 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장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모전을 하면은 대상들은 다 망해요.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아. 그게 케인즈가 얘기한 그 미인대회 선발의 역설이거든요.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딱 선발할 때 네. 그럴듯한 거를 선정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언급하신 이론적인 거, 사회적 의미, 구조, 교훈성, 심지어는 뭐 지상파인 경우에는 지상파에 맞는 가치.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핫하고 대중성이 있는 작품들은 되게 장려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려상 정도 붙여가지고 나중에 만들겠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말 진짜로 대상을 그런 작품을 만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 제도도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일단 심사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심사하는 사람 꼰대들이 돼가지고 말하고 가가지고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써. 특히 교수들. 아, 나 진짜. 이번에 내가 한번 심사 들어갔지만 교수들과 얘기하다가 진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뭐가 그렇게 답답하셨어요? 아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어. 또 심사위원을 갖다가 나 안 부른단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항상 긁으라 그랬는데 안 넣으시네요. 자 이렇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오래오래 또 심사위원을 하시려면 건강을 또 먼저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요거를 이거 뭐예요? 한재원 산삼 치명단입니다. 마침 요게 또 여기. 예. 자 드셔보시죠. 네. 강원도 청적 야산에서 자란 산양 산삼 7년근 산삼과 거기다 라오스산 정품 치명 그리고
가장 비싼 러시아 녹용까지 집어넣어서 그것도 완전히 에어밀 공법으로 잘 갈아가지고 만든 그야말로 공들인 제품입니다. 이거 그 한의원 최근에 한번 가봤더니 이제 공진단이라고 해서 파는 게 6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아이고야. 와, 하나를 6만 원이야. 진짜 비싸다. 이 6만 원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식품으로 만들어주면서 와. 30개 16만 원으로 해놓은 이 신박한 제품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드시게 되면은 진짜 기운 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잘 만든 레시피이기 때문에 촉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식감 아. 그리고 몸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까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매일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나씩 드실 수 없어요? 정말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한재원 이렇게 건강을 또 챙겼으니까 또 배고픈 것도 챙겨봐야죠.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로 이거. 맨도롱 오메기 떡입니다. 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이야, 돌아왔습니다. 진짜 반갑다. 아, 이건 왜 팔았다가 안 팔았다 하는 거예요? 계속 팔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그 제품도 딸리고. 와, 그리고 없어서 못 파는구나. 특별히 싸게 파는 그런 거여서 오래 하기 힘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 사장님께서 김성수 TV에 계속 이런 싼 가격에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반가운 소식. 이번은 요 맨도롱 오메기 떡 다섯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 그거 그래서 전체는 40알 들어가 있는 거. 아, 진짜. 40알 들어가 있는 거 39,000원에 여러분들께 공급합니다. 이거 와. 진짜 싼 거예요. 이거 39,000원이면은 진짜 더군다나 이 종류 중에서 견과류가 잔뜩 붙어 있는 거. 아니, 아. 팥값도 안 되겠어. 이거 진짜 팥이 이렇게 막 텅텅. 저 팥은 전부 국내산이야. 와. 여기 흑임자. 맛 기가 막히죠. 흑임자 전부 국내산이에요. 자, 국내산 제 소재로만 가지고 이 가격에 이런 맛을 내면서 소족두의 그 앙금 그 팥 소 그 레시피 팥소 레시피를 그대로 내면서 이런 제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맨도롱 오메기 떡 제주도의 참숙으로 그리고 차조로 거기다가 국내산 팥 흑임자 그다음에 콩 여기 콩 콩가루 그다음에 다양한 견과류까지 얹어가지고 다섯 개 종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와. 아침에 요거 딱 두 개 먹으면 아침 식사 끝. 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럼 요거 하나만 먹으면 아침 식사 끝.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예. 맛있어요. 이거는 뭐 맛으로는 완전히 입증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맨도롱 오메이 떡 다섯 종류를 40알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39,000원 예. 특가 판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와, 진짜 맛있다. 와, 찹쌀이 54%였네. 자, 그러면, 이제 검은 태양. 뭐, 태양이 질 때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요 검은 태양을 계속 재밌게 시청을 해야 될까요? 김원식 변호사님부터? 일단은 사실,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국정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독재 정권이나 정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권이 사실 정보기관을 저는 좀 망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악용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있었죠. 대국민 인식이 별로 안 좋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는 국내 팀, 해외 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국내 팀, 해외 팀을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그런 요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요원들에 대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말 대국민 혹은 안보든 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요원들은 격려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남궁기 씨를 통해서 좀 했어요. 네. 솔직히 지금 국정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의 어떤 바람직한 운영 규칙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일종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치고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네. 조직과 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뭐가 우선일까? 지금 여기 제가 그 갖고 온 사진 자료 보면은 퍼즐 조각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항상 퍼즐 조각들을 맞추면서 전체 그림을 갖다가 완성을 해 나가는데 조각 하나가 없으면 그럼 퍼즐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조직들은 항상 이 조각을 마치 무한정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거를 하거나 떨어 떼내버리거나
그래도 우리 조직은 조직이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전체 퍼즐 그림이라고 하는 건 작은 개개인의 유일한 퍼즐 조각들이 서로가 합해져야 그 조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죠. 예전에는 조직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죽는 친구들을 기리고 영웅으로 만들고 이런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난국민은 거기에 도전합니다. 거대한 한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그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들이 다 힘, 나름대로 힘이 있고 살아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키웠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도전을 합니다. 전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안에서 난국민은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원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요원? 예를 들면은 이 뭐 드라마에도 뭐 이제 본 시리즈라든지 예. 그리고 007, 우리가 이제 영화 아저씨 장면도 약간 좀 클리셰처럼 등장하는데 본 시리즈 보면은 한 요원을 길러내는데 트레드스톤 이런 뭐 프로젝트 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 한 사람 길러내는 데는 혈세가 어마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 요원을 대하는 그 조직에서의 느낌은 뭐냐면 자기 사익을 추구하다가 분리하면 제거해버려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개인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 있는 한 재산이죠. 그 요원, 자산이죠. 그걸 그냥 쉽게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는 다시 살아왔지만 그래서 이 요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한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저는 그 공공 자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좀 받게 되는 게 이 소방대원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방대원을 이제 등장시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쉽게 죽여. 사실 저는 우수한 그런 공공 자산인 그런 분들은 최대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가지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게 저는 일종의 심파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맥락 없이 희생하고 눈물을 위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묘사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검은태양은 진짜 논쟁적인 공간을 갖고 와서 이전의 세계관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단지 막 잔인한 폭력 장면이 나오고 난국민이 벌크업하는 화제가 되고 그리고 또 뭐 난국민의 연기가 막 레전드여서 그래서 본다? 사실은 이걸 보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계속 되묻게 돼요. 나는 조직 안에서 뭐였을까? 그래서 실제로 다들 직장 뭐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흔히 우리들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대하는 것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자괴감이 느껴질 때 대개의 경우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 자괴감을 잊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억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자괴감을 잊어야 조직에 제대로 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맞춰져 있는 조각으로 그냥 있어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조각인 거예요. 기억은 잊어버리는 거고 얘도 잊어버린 존재가 되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우주고 BTS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주야. 그런데 그 우주 하나하나를 누구는 사라져버릴 우주고 누구는 사라지지 않을 우주고 내 이익이 너 이익보다 중요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장 논쟁적인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소중한 개인 혹은 인권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메시지로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해외파랑 국내파의 싸움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콘텐츠 제작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할리우드 작품도 그렇지만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의 활약상이 더욱더 참 극적인 효과를 더 많이 줘요. 근데 뭐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드러났지만은 국내파들이 너무 설쳐. 그리고 국내파들의 그런 정치와의 어떤 협작 이런 것 때문에 정보기관의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해외파가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고 정보기관이 정치권과 결탁을 했을 때만 빛을 보고 영전을 하고 이런 것들 좀 끊어주는 하나의 그런 부각으로서 드라마가 좀 해외파의 승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부분들이 진짜 리얼리티를 살리는 설정이죠. 근데 한국이 아니면은 저런 게 존재를 못해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해외파들이 무조건 더 대접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CIA를 그린 드라마들 보세요. 국내파들은 다 빌빌해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온 그런 사람들이 쫙 하고 그 복귀해가지고 전체를 장악하고 그럴 때 국내파들이 찌그러져 있다가 아 우리도 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잘못된 권력들 때문에 정반대의 아픔들을 겪었던 것이고 그런 그 리얼리티를 고스란히 살리면서 사실은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메시지를 더욱더 강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김세영 아나운서 해외파 입장으로 네. 대표적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도 해외파 아니시죠? 도피학 출신으로 선배님 아시니까 네. 어디 쪽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경영 씨는 진짜 그 이런 연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이렇게 뭐 엮여가지고 막 진행시켜 이걸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심벌로도 나오시잖아요. 뭐 이런 거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몰입이 돼요? 저는 사실 해외 에서 또 오래 살았다 보니까 네. 해외파가 저도 이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요것도 자 김성수 평론가님이 지금 전화 연결하러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셋이서 공교롭게도 어떻게 좀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아 스케줄이 진짜 바쁘세요 김성수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거의 뭐 BTS급으로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제 김홍수 평론가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더 하실 말씀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아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 하실 말씀 왜 또 그새 생겼어요. 아니 뭐 마무리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이 뭐 이게 얘기하는 중에 부각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뭐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넷플릭스가 너무 대단하다고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넷플릭스가 또 못된 짓도 많이 해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망 중립성이라고 가지고 망 사용료 안 내고 있죠. 그쵸. 그다음에 세금 지금 부과받았는데 세금 안 내고 있죠. 그리고 창작 조건에서 가장 이제 못된 짓이 뭐냐면 네. 일단 굉장히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제한 없이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저작권, IP, 해외 유통망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많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영화계 같은 경우는 런닝 개런티 방식으로 수익을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수익을 많이 가점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안 돌려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넷플릭스에 대응해가지고 토종 OTT들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성과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모범택시, 뭐 보쌈, 5월의 청춘, 경찰 수업, 원더우먼 이게 다 웨이브에서 지상파와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들이거든요. 성과도 다들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종 OTT와 국내 지상파가 좀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저작권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창작 인력들이 많은 작품들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예. 그런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죠. 웨이브가 앞으로 좀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처럼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근데 일단은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이제 적절하게 뭐 넷플릭스나 애플이나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할 땐 이용을 하고 우리 작품도 공급할 수 있는 걸 공급을 하고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처럼 뭐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끼리 또 합정 연행할 필요 있어요. 지상파하고 OTT하고 뭐 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OTT 간에 또 결합도 하기서 네. 이 전반적으로 좀 공존 공생 관계를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CJ 이해는 참 하나만 키워가지고 뭔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독점 현상이 벌어지기 네. 때문에 그럼 나쁜 의미로 그동안 많이 사용돼 왔던 측면 있는 단어인 합종 연행을 좀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아 저는 검은 태양이 지금 타이밍 굉장히 잘 잡았다. 왜냐면은 이제 10월이니까 좀만 지나면 이제 그 시상식 하잖아요. 네. 연말. MBC 연기대상.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남궁민 대상인가요? 대상 무조건이죠. 이거는 제가 여기 성지순례 딱 받고 갑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네. 무조건 대상. 아 근데 남궁민 씨 진짜 저는 되게 이번에 좋게 봤어요. 제가 원래 사실 관심이 없었던 배우인데 이번에 관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주로 네. 몸을 보는군요. 아 몸이 아니라 얼굴. 아니 연기죠. 아, 연기. 몸이 아니라 얼굴. 아니. 연기죠. 모르게 본심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벗어져도 느낌이 가죠. 혼신 여러 번 또 튀어나오네요. 좋습니다. 비롯해서. 네.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마지막 한 줄 표현 갑시다. 우리 평론가님부터. 네. 저는 이제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지향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향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 여러 가지 뭐 가벼운 게임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현실에서는 뭐 생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국정원도 결국 뭐 그동안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냥 사익 때문에 제거당하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혜영 씨는요? 저는 그냥 우리 국가에 한 나라에 이런 정보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요.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앞으로 초등학생이세요? 앞으로 어떻게 네. 해 나가야 할까? 그거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 우리가 이제 한류 현상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회의팀이 국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우리가 국내만 하다 보니까 국내파가 굉장히 맹위를 떨쳤는데. BTS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외의 넷플릭스에서 활용하는 컨텐츠들 보면은 우리도 이제 글로벌 경영 전략을 해야 된다.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경영 전략 하잖아요. 그래서 국정원도 그래가지고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죠. 실드 감사합니다. 실드를 실드를 뭡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돌려 열심히 쳐주시네요. 아니 국정원을 요건 이름을 한번 바꿔보면 어때요? 또 바꿔요? 약간 예를 들어 안기부에서 뭐 국정원으로 바꿨듯이 국정원 뭐 이렇게 뭐 최근에 막 이슈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또 때가 너무 많이 탔고 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뭘로 바꿀까요? 모르죠. 제가 그러면 청와대에 있었겠죠. 근데 이런 거 좀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부서 이름을 바꿔서 좀 이미지 쇄신을 하면 어떨까. 좀 괜찮아요. 뭐 그냥 뭐 요즘에 K가 유명하니까 K로 시작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KCIA. KCIA? KCIA 뭐 이런 것처럼. 아이디어 좋은데요? KIA? 선배님 마지막으로 한 줄평 하세요. 제가 또 신랄하게 비판해 드릴게요. 자, 저의 한 줄평은 검은 태양이 MBC의 빨간 태양이 돼서 돌아왔다. 오. 왜 웃어요? 뭔 소리죠? 제 비평.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검은 태양이 이제 MBC가 사실 그 뭐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드라마도 있는 거 다 축소하고 예산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다 축소하고 지금 뭐 예능 아니면 돈 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검은 태양이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옴으로써 드라마 부서의 그런 앞으로의 길이 더 반짝반짝해지지 않을까. 근데 왜 빨간색인가요? 빨간 태양 뭔가 강렬하잖아요. 노란 태양은 안 강렬한가요? 노란 태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노란 태양이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 한 줄 평. 평론에 대한 아니, 평론. 사실은 MBC가 옛날에 드라마 왕국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드라마 왕국이라고 불렸을 때 특징이 뭐냐면 대중 오락성도 있지만 사회적 메시지와 의미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여명의 눈동자에 생각하면 여명의 눈동자. 뭐 대장금, 뭐 허준 이거 다 어떤 그 음식이나 의료에 대한 그 사회적 가치들을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검은 태양 같은 경우에도 뭐 국정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이 어떤 국가에 대한 헌신, 봉사 이런 게 뭔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성수 평론가님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어차피 또 볼 거니까. 그러네요. 무슨 내용을 할지도 못했겠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박혁수다 시즌 3.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컨텐츠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